샐러드 주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관심종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10월 1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7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샐러드 자세하게 안내 좀 도와드릴 건데요. 자, 먼저 어제 샐러드 장기 시작 후 3%대까지 눌렸다가 이렇게 아래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자, 어제 2.6%대 상승으로 종가 마감을 좀 했는데요. 최근 9월 9일 상한가 그리고 9월 10일 날 이 저항 구간을 돌파 시도한 이후에 횡보 움직임이 좀 길어지면서 우리 샐러드 주주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샐러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자, 이 상승 모멘텀, 즉 상승 재료가 되겠죠. 자, 이 상승 재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구간이 자, 저항 구간이에요. 거기에 자, 이 아래 구간은 자,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매물대 영역이기 때문에 매물 수화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 현 구간 매도하시는 구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샐러드 주주 여러분들께서 자, 이 명확한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이 샐러드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주가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 대응 전략까지도 자세하게 안내 좀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급 현황을 좀 보시면요.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면서 이 코로나 관련주의 주가 상승이 나왔던 시점이 7월달부터 시작이잖아요. 자, 이 7월달부터 현재까지 보유 물량 중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개인들의 물량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종목이 무겁다는 의미예요. 종목이 무겁다는 거는 자, 이 주포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 이 주포라는 게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주포지션을 뜻하잖아요. 자, 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자, 강력한 흔들기,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개미털기, 이 개미털기를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털어내고 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절적인 상승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이렇게 하락 움직임이 길어지면서 자, 개인들의 이탈 물량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러다가 어제 한 8만 9천 주 거의 9만 주 가까이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자, 어제는 주가 상승이 나오니까 자, 이런 고점에 몰려있던 분들이 물타기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자, 내가 만약에 세력이에요. 자, 개인들의 물량을 개인들의 투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가를 흔들었죠.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는 와중에 자, 이슈가 뜨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니까 이 구간에 개인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물량을 한 번쯤은 털어내고 가야겠죠. 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판이랑 공포를 주는 거예요. 판이는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주가의 상승을 만든 다음에 자, 본전 줬으니까 이제 매도하고 나가. 자, 공포는요. 강한 하락 움직임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공포를 만드는 거예요. 손절하고 나가 이거죠. 자, 근데 이 고점에 몰려갔던 분들이 이 구간에서 물타기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웬만한 상승 가지고는 본전이 안 오겠죠. 그런 방법이 뭐예요? 공포감을 조성을 하면서 주가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버티고 손절을 하겠죠. 자,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주가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이 물타기도요. 자, 감으로 진행을 하면 안 돼요. 자, 하락이 나왔을 때 정확한 이 바닥 구간을 확인을 하고 또 지지가 받쳐주는지 확인을 하고 물타기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감으로 물타기를 진행하잖아요. 자, 주가 눌리면은 또 바닥권 확인 안 하고 또 바닥에서 물타기를 더해요.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비중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탈출하는 게 어렵다. 즉 수익을 보고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손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지금 차트 자리를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이 매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구간이에요.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에요. 자, 이 매물대 구간의 매물을 소화를 해야지만 강한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 이런 식의 파동을 그려가면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빨리 털고 나가라. 손절을 하든 본전 매도를 하든 자 이렇게 개인 물량을 털어낸 다음에 자 더 이상 나온 물량이 없을 때 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셀리드의 상승 모멘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백신이죠.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10월 중순에서 말까지 지금 4,000명 자 투약을 완료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자 이제 10월달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자 임상 3상을 위한 자 4,000명의 백신 투약이 완료가 됐다. 자 그러면은 이 임상 결과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이때부터 상승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자 7월 23일날 자 8월 9일날 자 이때 4연상 후에 추가 상승 나왔죠. 이때 3연상 뒤에 또 추가 상승 나왔어요. 자 이때 상승 나왔던 재료가 미국과 러시아에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아디노 바이러스 벡터의 특허 등록 이때도 특허 등록 자 이걸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자 근데 아직까지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자 대한민국도 포함이고요. 자 인도,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전 세계 주요국의 심사를 받고 있죠. 자 그러면은 유럽에 대한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됐다. 한국에 대한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인도에 대한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됐다. 자 이러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높겠죠. 자 이렇게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세력들은요 자 매물 소화를 하면서 최대한 개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가를 흔드는 모습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어제 자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강한 하락이나 강한 상승 흐름을 한 번쯤 만들면서 물량을 털고 갈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구가 절대 매도하시는 구간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매물 소화를 하면서 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매물 소화하는 이 과정에서 자 이러한 눌림목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 아마 이 셀리드 수익 중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봐요. 자 요날이 8월 1일입니다 자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자 요날이 8월 16일이에요 자 이때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자 9월 6일이죠 자 이때는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드렸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상단에 보시면 김프로 직통번호인데요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셀리 또는 셀리드 자 이렇게 문자나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건데요. 자 잠깐만 살펴보시면요 자 9월 6일날 자 한번 쭉 내려볼게요. 자, 이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시향자료 그리고 뉴스 기사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 자 유한양행은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중간 브리핑 자료 자 좀 더 내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시간이 12시 4분입니다. 5천원 부근에서 매수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죠. 자 주봉상 자 과거에 지지를 받다가 이탈이 되면서 저항을 받던 구간이에요. 돌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지지가 형성됐고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타점을 잡아드린 건데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분할 매도 타점은 8월 16일날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8월 16일 한번 가볼게요. 자 8월 16일 자 여기 8월 16일이죠. 쭉 내려볼게요. 자 이건 HLB 중간 브리핑 자료 자 이건 엔캠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고 자 여기 있죠 자 1시 42분에 17,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자 이날 고점 17,310원이었죠 자 거의 머리 꼭대기 근처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8월 1일날 매수해서 요 고점까지 4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 고점 구간에서 분할 매도 하셨던 분들은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은 없으시겠죠. 자 이미 400% 이상의 절반 비중을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걱정이 없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서 어느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이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자, 근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하루 종일 본업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자, 주부님도 계실 거고요. 하루 종일 운전하시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주식창을 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상 실시간 대응이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본업에만 충실하시면 되시고요. 자, 살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운영만 해주세요. 제가 이런 매수매도 타점은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요. 자, 나는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 자료까지 꼼꼼하게 안내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010-4096-9493번으로 셀리 또는 셀리드 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링크 문자로 발송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자 이렇게 셀리 또는 셀리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서 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저 김프로가 영상 제작하는데 좀 더 힘을 낼 수 있으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초자금 100만원 수익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매매 타점 공유를 위한 무료 소통방입니다. 100% 무료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는 방인데요. 자, 제가 매일 장전에 단타 종목을 한 종목에서 많게는 다섯 종목까지 꾸준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작게는 5%대부터 많게는 한 15%대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이에요.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은 자, 요거 9월 30일 오늘 날짜 기준인데요. 자, 좀만 내려볼게요. 자, 뭐 시황자료, 뉴스 기사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블루엠텍, 태성, 네오셈, 그리고 에코프로모티 네 종목을 추천 좀 드렸었는데요. 자 좀만 내려볼게요. 자 블루엠텍이 9시 21분에 5% 수익권에서 절반을 매도를 했고요. 자 그리고 9시 24분에 상승 VI가 발동이 되면서 10% 수익권에서 남은 절반 전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모티 9시 25분에 5% 수익권에서 절반을 매도했고요. 자 그리고 태성 9시 56분에 6% 수익권에서 절반을 매도했고요. 자, 그 이후에 추가 상승 나오면서 11% 수익권에서 남은 절반 전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도 아까 절반 매도했는데 추가 상승 나오면서 8% 수익권에서 자, 지금 매물대 저항 구간이라서 윗골이 달고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남은 절반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량 매도 타점 잡아드렸었고요. 자, 네오셈. 제가 식사하고 들어오니까 상승이 나왔는데 자, 마찬가지로 매물대 구간이었어요. 매물대 맞고 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9% 수익권에서 분할매도 없이 그냥 전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인데요. 자 저도 물론 사람인지라 100% 승률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제가 10종목을 드렸을 때 8종목에서 10종목 즉 8할 이상의 승률로 매일매일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자 지금 최대 100명까지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문제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해드리지 못한다는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입장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랑 동일한 번호인데요. 자, 010-4096-9493번으로 이렇게 입장. 입장이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마찬가지로 문자로 발송을 좀 해드릴 건데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렇게 입장이라고 문자나 보내주시면서 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